BTS라고 BTS 아니고요. BTS 아니고요. 뉴욕도 살아보고 그동안에 여러 도시를 많이 살아봤어요. 일단 장을 보죠. 그러면 기름값 빠져요. 문제예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현 부동산 전문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유자 전문인 최윤석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또 특별한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특별한 분을 모셨죠. 네. 네. 늘 저희 이렇게 남자 둘이서 저희 둘이 진행을 하다가 칙칙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반성을 하고 오늘 특별한 분을 같이 콜라보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레이나맘님. 유튜버세요. 네, 네. 그래서 채널 명이 레이나맘 TV. 네, 맞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실제로 뵙고 또 같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 네. 저희가 시청자분들한테 네. 유튜브 잠깐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유튜브로 모르시는데 네. 일상을 통해서 시청자들과 정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일기 쓰듯이 영상을 찍고 있어요. 브이로그라고 하죠. 브이로그. 네. 저도 영상을 통해서 두 분을 뵀어요. 네. 괜찮아도. 네. 그래서 유익한 채널이라서 시청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제 구독자분들이 또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네. 한번 소개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저희는 애틀란타 BDS라고 BTS 아니고요. BTS 아니고요. BDS가 사실 간단해요. 부동산의 약자인데 BDS, 애틀란타 BDS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저는 부동산 쪽에 대한 정보를 많이 드리고 있고 네. 여기 최윤석 융자 전문님께서는 융자 쪽 한국이랑 이게 많이 비교가 그렇죠. 하시면은 많이 다르잖아요. 이쪽에 그래서 융자 또 주택 부동산 외 부동산 외에 뭐 인테리어라든지 관련 업 같이 이렇게 콜라보를 해가지고 인포메이션 위주로 드리는 네.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네. 저희가 또 이렇게 모시고 콜라보 영상을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애틀란타를 또 거주를 하셨었고 네. 또 타주도 거주를 많이 하셨고 최근에 또 근처 동남부 플로리다 주로 이사를 가셨고 사실 제가 뭐 뉴욕도 살아보고 그동안에 여러 도시를 많이 살아봤어요. 그런데 여기 살아보니까 여러 가지로 물론 사람마다 살기 좋은 도시로 꼽는 요인들이 네. 제각기 있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곳이 일단 교통도 좋아요. 네. 뭐 위로 올라가기도 서쪽으로 가기도 동쪽으로 가기도 또 도시가 크다 보니까 한국으로 일단 비행기가 한 번에 가잖아요. 진짜, 그거 중요한 그렇죠.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단 교통도 좋고 또 아직까지는 물가도 괜찮고 네. 여러 가지 날씨 뭐 다 따져서 그래도 이만한 데가 없다 싶은 데가 또 애틀란타예요. 뭐 네. 만약에 비교를 하신다면 플로리다와 조지아의 좀 장단점 같은 게 있을까요? 물가적인 면에서 일단 애틀란타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플로리다보다도 저렴해요. 훨씬 저렴해요. 저희는 놀러 가서만 생활해봤지 살아보지는 않았죠. 네. 매년 가기는 가도 관광지라 그런지 좀 비싸다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가서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더 확 느낄 것 같아요. 이게 뭐가 비싸고 뭐가 싼지. 타주로 이사를 하려면 집을 구했잖아요. 네. 근데 집 자체가 플로리다는 약간 특색이 약간 틀린 것 같아요. 부족하고. 그래서 집 자체가 좀 더 작아요. 좀 더 작고. 좀 더 작고 가격도 비싸고. 가격도 훨씬 비싸고. 이렇게 애틀란타 이쪽처럼 넓은 뒷마당 이런 건 없습니다. 푸른 잔디 이런 거 없어요. 네. 아무래도 여기랑 기후가 다르다 보니까 자연적인 게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겠죠. 네, 애틀란타 공항에서 이렇게 어디를 여행을 갈 적에 비행기가 뜨면은 네. 겨자 보이는 게 다 나무잖아요. 네, 네. 맞아요. 네. 여기에 비해서 플로리다는 어때요? 나무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제가 네. 플로리다에서 운전하고 쭉 오면서 네. 이렇게 밖을 보면 네. 아, 조지아가 가깝구나. 나무 보시기. 갑자기 나무. 네. 네. 뷰가 바뀌면서 그 나무가 주는 또 그 힐링이 있어요. 네. 네, 그 색깔만 봐도.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좋다. 다시 오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절로 나요. 플로리다랑 조지아 아무래도 저희가 한인타운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것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한인타운을 비교하면은 뭐 거기는 어떻게 형성이 돼 있고 또 여기 거주하셨을 적에
기억이 나실 거니까 네. 비교를 굳이 한다면은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일단 제가 사는 곳이 네. 대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네. 한인타운은 없어요. 따로 없는데 네. 제가 일반적으로 큰 도시에 살아봤을 때 거기 한인타운하고 여기 한인타운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기 애틀랜타만한 한인타운은요 어디에도 정말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잘 돼 있고 크고 또 한국처럼 화려하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동남부 다른 주를 이렇게 주변에 테넷이라든지 조금 네. 외곽 주를 여행을 하다 보면은 일부러 한인 마켓을 한번 가봐요. 네. 한인 마켓은 저는 또 군것질을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는 마켓들이 워낙 많으니까 큰 마켓들이 주변에만 뭐 다섯, 여섯 개가 있잖아요. 경쟁이 많다 보니까 물건도 많고 세일을 많이 해요. 네. 과자 같은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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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맞아. 주변에 다른 주 보면은 과자가 너무 비싸요. 그런 거 딱 봤을 적에 아 여기에 제가 뭐 20년 넘게 거주를 하면서 여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정말 이게 풍족한 주고 쉽게 접근성이 정말 좋은 주 중에 하나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저는. 또 하나는 제가 다른 타주에서 금방 이사 와서 느꼈던 거는요. 애틀랜타 분들이 밝으세요. 네. 아, 그래요? 네.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영향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네, 영향 있죠. 예, 저희는 뺑여드 보면은 나가면은 뒤에 뭐 바베큐 해 먹고 야도도 있고 네. 잔디를 보니까 초록색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네, 영향 있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성격에 좀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도시마다 네. 조금씩 특색이 있고 날씨 참 좋고요. 네, 사계절이 다 있으면서 다 겨울이 많이 춥지 않잖아요. 그죠? 네, 겨울에도 골프장을 얼지가 않아요. 네. 잔디에서 치실 네. 수가 있는 주고요. 네. 그래서 마음도 참 포근해지고 다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좋다 그래요. 네. 조지아가 또 좋은 게 이 플로리다가 가깝잖아요. 그죠. 이 동남, 그러니까 뭐 캘리포니아나 뉴욕에 사시는 분들이 플로리다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아, 그렇죠. 이동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저희는 이제 뭐 바리바리 다 싸가지고 집 빌려서 가서 요리도 다 해놓고 네.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살기 좋은 네. 확실한 그런 도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럼 반대로 저희가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플로리다 많이 또 리타이어하시고 네. 살고 싶어 하시는 곳이 또 맞잖아요. 그래서 바다를 또 특별히 좋아하신다거나 하시면 또 플로리다를 선호하시게 되겠죠. 제가 원래 은퇴하면은 플로리다 가서 살려고 네. 낚시를 워낙 좋아하니까 네. 근데 플로리다에서 사시려면 네. 낚시를 하되 혼자 하는 걸 좋아하셔야 돼. 어, 낚시도가 혼자 해도. 혼자 낚시를 좋아하셔야지. 최윤석 씨 같은 경우는 한국 또 음식을 많이 좋아해요. 국을 한식 위주로. 네, 한식 위주로 좋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낚시도 낚시지만 오래 못 버틸 것 같은 생각이. 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꿈이 플로리다 가서 사는 게 좋아요. 은퇴를 여기서 하겠다. 그냥 낚시를 워낙 좋아하니까 이게 또 여름에 잡히는 고기와 겨울에 잡히는 고기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또 계절마다 네, 네. 계절마다. 저는 또 여기에서 매주 그 레스토랑에서 네. 사 먹는 거 참 재밌어 했거든요. 네. 가격도 타주보다 저렴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워낙 많으니까 네, 네. 이사를 가니까 외식할 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메뉴 주로 오시면 장을 싹 봐갖고 가시겠네요. 네. 일단 장을 보죠. 그러면 기름값 빠져요. 금요일마다 뭐 저희 그 주부님들은 세일 전단지 보고 어느 마트에서 뭐 세일하나 보시잖아요. 네. 조지아에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워낙 초이스가 많으시니까 10분, 15분만 이렇게 차 타고 가시면은 초이스가 많으시는데 아무래도 멀리서 오신 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아이스박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일단 뭐 쌀 사고 작은 도시는 뭐 고추장, 된장은 다 구할 수 있어요. 네. 유행하는 과자라든지 또 뭐 콩나물 이런 것들 좀 많이 귀하죠. 그런 차이점이 또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또 익숙하다 보니까. 그렇죠. 익숙하니까 네. 이제 모르고 느끼는 건데 가면 또 의식주가 또. 아니 제일 중요하죠. 네. 제일 여기 중요하죠. 이제 우리는 가까이 있으니까 잘 모르고. 그렇죠.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가면 아무래도 좀 그래도 확실히 느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한 것 중에 하나인데 주택 가격은 어떤 것 같아요? 가격도 여기보다 비쌉니다. 오히려 더 비싸요? 네, 면적은 작고? 면적은 굉장히 네. 작아요. 네. 여기처럼 보통 싱글하우스가 뭐
다이닝룸 있고 리빙룸 있고 그런 곳은 별로 없고요. 네. 요즘에 그냥 아파트처럼 그냥 작게 작게 그렇게 나오는 집들이 대부분이에요. 뒷마당 별로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지아가 정말 살기 좋은 곳이네요. 팬데믹 이후에 뭐 주택값이 올랐다 해도 다른 주에 비해서는 아직도 괜찮아요. 네, 네. 비교를 해보시면 언제예요? 아, 그만 얘기, 너만 얘기. 그러니까 네. 여기 조자에 다시 이렇게 뭐 볼 일 때문에 오실 때마다 네. 낯설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낯설지 않고요. 네. 다시 꼭 와야 되는. 아, 아직도 고향 같은데. 네, 좀 꼭 다시 오고 싶어요. 한인 분들이 선호하시는 딱 지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그 지역은 좀 비싼 것 같기도 하고, 네.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됐지만 보시기에 괜찮으신 살기에 네. 우리가 살기에 괜찮으신 데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무슨 걸 끄고 있는 거 호치슨인가요? 호치슨도 그러고 네. 뭐 뷰포드 지역도 그러고 해밀튼 밀. 그러니까 조건이 꼭 좋은 학군 지역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상황에 따라서 다 틀리잖아요. 자녀분이 졸업하신 분도 계시고 은퇴로 이쪽에 또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은퇴로 오시는 분한테 굳이 학군 프리미엄이 높은 지역을 비싼 가격으로 하셔가지고 고집하실 필요는 없고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85번이 또 메인 하웨이니까 네. 공항을 왔다 갔다 하실 일도 계시고 또 한국에서 뭐 손님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면은 하웨이의 접근성이라든지 주변의 뭐 한인타운의 접근성 85번을 타고 중심으로 다 형성이 돼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이런 거를 더 중심으로 하시는 게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격은 조금 더 저렴하게 조금 더 아무래도 여기 뭐 많이 몰리시는 이미 많이 가격이 오른 수완이라든지 둘루스보다는 85번 이 선사코 위쪽으로 보셔도 네. 지금 저 커머스 조지아 같은 경우는 또 SK 배러리 굉장히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저 수완이랑 그 커머스 조지아 중간에도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많고 네. 실제로 지금 팬데믹 때 이동을 그쪽으로 많이 하셨어요. 한인분들이 네. 네. 그래서 상황에 맞게끔 또 하웨이 접근성이 좋은 그런 지역도 앞으로 뜰 가능성이 많고 네. 보통 이렇게 큰 공장이라든지 회사가 들어오려면은 일단 이런 유동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하웨이 큰 하웨이 메인 하웨이 중심으로 많이들 개발을 하거든요. 네. 요새 주위에서 농담으로 제 3의 한인타운이 아마 그쪽이지 않을까? 네, 아, 위쪽 네, 85번 더 위쪽으로 네. 저희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 2006년 여기 H마트 한인타운에 형성이 되기 전에는 귀네카운이라는 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나무. 네, 나무가 있는 그냥 도시였는데 그냥 2006년에 H마트 본점이 들어오면서 주변에 한인타운이 네, 형성이 네. 되면서 귀네카운이가 그 도로가 지금 귀네카운이 중에서 가장 바쁜 도로 중에 하나잖아요. 플레전힐 선상이 네. H마트 바로 앞길이 그만큼 이게 불과 성장된 게 15년, 네. 20년밖에 안 된 거거든요. 이 짧은 시간에도 이렇게 성장을 많이 이뤄낸 것도 놀라운 건데 분명히 그쪽 위쪽에도 성장 가능성이 많죠. 오늘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가지고 또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합니다. 네. 다음 또 시간을 기약을 하면서 네. 네. 구독과 좋아요 오늘 저희 한 번도 안 했는데 네. 오늘 한번 해볼게요. 네. 어떻게 할까요?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현 부동산 전문인이었습니다. 대중자 전문인 최윤석이었습니다. 네, 네이남 아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